지난 1일이죠. 하와이 대학교 내 이스트 웨스트 센터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민간 외교 전략 브레인으로도 통하는 김기정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하와이를 찾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비핵화 구상은 무엇인지 김기정 교수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018년 이후에 큰 변화를 시작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한반도의 평화 구상이라고 부르는 또 한반도 평화 공존의 구상이라고 부르는 이 동력들이 실제로 어떤 그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일정 정도의 진도라고 그럴까? 단계를 좀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마지막 한 2, 3개월 안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주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뭐 정부 관계자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또 뭐 전문가들이 이제 일종의 민간인들 차원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지금 한반도의 변화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설득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하와이를 방문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한반도 위에 만들어지는 어떤 정치적 기상도라고 그럴까요? 이제 흐림, 맑음 이런 것들은 남북한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정치적 영역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교합할 때 한반도의 정치적 기상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한반도 상황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그럴까요? 이런 점들을 좀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의 평화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문제, 국제 정치적 영역의 관점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서 서로 좀 균형적으로 민족 내부의 영역과 국제 정치적 영역이 서로 좀 선순환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한반도 평화 구상이 실천이 가능해진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이 비핵화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핵화와 평화는 서로 결합되어져 있는데 이 결합되어져 있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peace through denuclearization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평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과 미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북미 관계 협상이 끝날 때까지 한국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생각한 것은 이것을 바꾸어서 평화적인 말하자면 군사적 긴장을 완화라든지 평화의 방법이 일정 정도 진척을 시키면 오히려 그것 자체가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다. 그게 이제 denuclearization through pea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그 방법이 한국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무게 중심은 북미 관계에 평화를 비핵화를 통한 평화에 주어져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의 입장도 지지하고 또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중개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제는 평화를 위한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체제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보장해주는 궁극의 방법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제스처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어쩌면 맨 최종적인 방법은 아마 북한과 미국 사이의 외교관계의 수립일 겁니다. 북미 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가 되면 이제 그 정상화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가 사실은 북한을 더 이상 미국이 무력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북한을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북미 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북미 관계 협상을 지지하고 또 그렇게 촉진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교민들의 조국, 고국인 한반도 아마 뭐 남쪽이건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북쪽의 고향인 분들도 있겠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진 방식으로 어차피 남북한은 분단되고 이건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이 평화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 미국의 외교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성만이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거든요. 의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국의 여론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발신하는, 우리 교민들이 발신하는 한반도 평화의 희망들이 여기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특히 미국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미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특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로 좀 의견들을 확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교민들이 좀 맡아서 해주시면 한반도 평화에 우리 하와이 교민들이 아마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